그러나 우리가 먹는 식품들 속에 MSG 말고도 이름 모를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부패를 막고 식품의 맛과 향 그리고 색을 내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식약처는 현재 599개의 첨가물을 공인했고 MSG는 그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첨가물을 먹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 유인선 씨의 하루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인선 씨의 첫 식사는 시리얼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중간중간 바나나 우유, 탄산음료,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은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유인선 씨가 먹은 식품들의 총 열량은 1563kcal, 나트륨량은 2806mg입니다. 그렇다면 첨가물은 얼마나 먹었을까요? 첨가물들이 무려 50여 가지나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첨가물을 먹은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로 신경을 잘 안 쓰고 먹거든요. 뭐 불안하긴 하지만은 뭐 지금 당장 이상은 없으니까 그냥 먹거든요 저는. 우리는 식품에 든 첨가물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라면을 살펴봤습니다. MSG 무첨가 라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분 표시를 봤더니 14가지의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채소와 같은 자연 재료로 만든 라면들 역시 분말류를 비롯해 39가지의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스프에 든 첨가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고 스프가 없는 사리라면을 살펴봤습니다.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많이 들어간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살 때 생각해 막 아 이게 막 식품 첨가물이 40가지가 들어갔어 이렇게 보고 사진 않죠. 그냥 뭐 무슨 맛 라면이 맛있는데 맛있다 이건 맛없다 이거는 내 맛에 맞다. 과자나 음료수에도 식품 첨가물들은 예외 없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걸까요?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북 오송에 있는 식약처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첨가물로 어느 나라든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허가된 것들 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방부제인 안식향산 나트륨, 소르빈산,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 타르색소 등은 과다 섭취 시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백제인 아황산 나트륨은 순환기 장애, 감미료인 아스파탐은 고혈압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성 관리도 의문입니다. 얼마 전 식약처는 사용해서는 안 될 방부제 소르빈산이 사용돼 젓갈 식품을 판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데도 소비자들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불안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소비자들은 첨가물의 불안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첨가물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특화된 아토피 치료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특별히 식품 첨가물에 대한 수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식품 첨가물 수업을 왜 하는지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과자에 든 첨가물을 특히 주의시켰습니다. 과자는 먹고 싶지만 먹으면 안 좋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좀 아토피가 심해지거나 심하게 간지럽거나 그래.
먹고 싶은데.